Hey guys. Hello. 안녕. Hey, I'm so 심심. 엄청 많이 들어오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안 자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와우. Everybody is so 심심, right? 예. Everybody is so 심심. Late night. This is wrong. Something's wrong. 뭔가 잘못됐어. Right. 들려요? Do you hear me? Do you hear my voice? Huh? 미안해요. 가끔 이렇게 이상해요. 방금까지 이제 곡을 만들려고 애를 쓰다가 I tried to make a song. 근데 너무 길어져서 but it takes too long time. 그래서 지쳤어요. So I exhausted. 어때? 영어 잘하지? 그래서 나 물렸어요. 이게 원래 한 시간 막 그렇게 똑같은 음을 계속 내고 있으면 이게 아무리 좋은 음이 나와도 물려요. 막 아 무슨 느낌인지 아는 사람. Anyone who knows this kind of feeling? Huh? 그러다가 이제 심심해서 옛날 노래들을 이렇게 막 찾아보고 있었는데 재밌는 노래들이 많이 나왔어. So I 뭐라 해야 돼? So I checked my past songs, which is not out. 맞아요? there is something very funny songs here. 아, 어디 갔지? 오, 달전한 너나에는 거, 설사 양치, 오.
이 노래는 입냄새라는 노래예요. This song called Mouth Smell. 영어에서도 이런가? Mouth Smell? You know? Smell from inside your mouth. 이런 노래를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뭔가 영감이 떠올랐으니까 썼겠지. Even I don't know why I made this song. Anyway, I made it. 한 2년 전에. 2 years ago. 3년 전인가? 3 years ago. 설사 양치한 거라고 해도 설사 양치한 것 같아. 한국 사람이 없네. 이 가사를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가 않네. 아, 까비. 아쉬워. 아쉬워. 멜로디는 이게 좋아요. 맞아요. 멜로디 좋다 그러는데. 멜로디 좋아. 지금 우리가 지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게시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굉장히 무대의 그 느낌을 느끼고 싶은 날들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했어요. 설사 양치한 거라고 해도 설사 양치한 거 같아.
내가 I understand 하면 같이 아니야 해야 돼. 오케이 got it. Me first. I understand and you go ahead. <했어? 웃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봐? 다 지금 심심하네. 지금 뭐 다 왔네. 다 왔어. 여기서 정모를 하고 있네. 응? 그러니까 원래 이 친구들 지금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원래는 이제 식사 약속을 잡아서 뭐 밥이라도 한 끼 해야 되는 친구들인데 지금 다 지금 집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다 심심한 거야. 다들 심심해서 집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힘들지도 않아가지고 이제 밤에 잠도 안 오는 거지. 힘이 계속 이제 써야 되는데 계속 잠이 안 오는 거지. 동의? 나도 심심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 곡들은 당연히 나올 계획들이 없는 곡이지. 썼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나는 당신 슬플 때 세상 가장 슬퍼져요. 혼자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 같길래. 하나도 안 들리네. 화질이 안 좋아요? 뭐지? 아, 댓글 봐달라고? 댓글이 하나도 안. 그래서 나 막 고집불통이라고 막 다 욕하고 있네. 지금 무슨 일이지? 현빈이 계속 이상한 드립 치네. 잘 들려요?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나는 당신 슬플 때 세상 가장 슬퍼져요. 혼자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 같길래. 나는 당신 기쁠 때
I and you are the same. vinyl 이런 곡들 중에서 제일 좋은 곡들이 그 당시에 이제 나왔을 테니까 그런 거죠. 당신과 똑같이 나도 그래요. 약간 오랜만에 노래를 불러가지고 좀 이상하게 약간 떨려서 음이 잘 안 나왔어. 아 맞다, 얘기 안 했는데 교정 시작했어요. 냄새야. 아, 아까 입냄새 그 노래 했다고 이게 또 이렇게 되네. 이 타이밍에 맞춰서 막 트럼 나오려고 그러네. 발음이 살짝 세요.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제가 지금 최근에 사랑니를 네 개를 다 뺐어요. 네 개를 다 빼고 지금 교정 때문에 위에 두 개 이제 여기 뺀 상태고 다음 주에 밑에 두 개를 또 뺐는데 약간 체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그제 이거 뺀 거거든요. 위에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도 안 부어요. 사랑니도 그랬거든요. 하나도 안 보여. 심지어 지금 약 먹는 것도 까먹어가지고 약간 교정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녁은 교정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녁의 삶 속에서 돌출은 일도 없지요. 저녁은 교정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야, 진짜 노래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원래 이거 교정
아는 사람들이 겁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진짜 아프다고. 그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마취 주사를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아프다고. 근데 좀 따끔하긴 했어요. 근데 그냥 그것만 참으면은 그 이후로는 아픈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들려줄 건 없어. 아까 그 들려준 거 살짝 후회해요. 왜냐면 너무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예, 좀 떨리더라고요. 왜 떨리지? 이제 곧 우리 데뷔 6주년. 이제 여러분 앞에서 노래 부른 지 8년 차 된 거잖아요. 아직도 이런 게 좀 뭔가 이런 게 오히려 더 좀 떨리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는 완전 심취해서 부르는데 여러분이 지금 뭐 침대에 누워있던 뭐 하든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고 뭔가 내 목소리에 모두가 다 집중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떨렸어. 한번 볼게요. 너무 안 보네. 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 이제 여러분 다 그거죠? 그 중독된다. 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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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단다. 예, 다 보여요. 아, 댓글 본다니까 또 나 보이나요? 이런 댓글밖에 안 나오네. 요즘 제가 빠진 거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어요. 요즘 가만히 이제 음악도 뭐 음악이지만 뭐가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삶을 좀 풍요롭게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말해줄 순 없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카페 하고 싶은 마음도 엄청 크게 들고, 정확히 하고 싶은 계기는 제가 그 책을 쓰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안에 등장하는 카페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어요. 해요? 하면 와주나? 하면 저거 떼창 해주나? 오, 알잖아 너 나 예민한 거. 설사 양치라고 해도 설사 양치한 거 같아. 오, 알바생 뽑냐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알바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알바를, 제가 사장 겸 알바생 하면 어떨까? 그러다가 이제 또 음악 해야 된다, 아니면 또 이거 외에 하고 싶은 것 또 하고 있겠죠? 그걸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알바를
뽑아야죠. 면접을 볼 겁니다. 뭘 보냐? 일단은 이제 키 큰 사람이고요. 그리고 왜냐면 키 나랑 아니면 내가 하지. 일단은 키 크고 안경 안 써야 되고 여성분이어야 되고 네, 일단 여기까지. 일단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분은 나중에 카페 차리면은 오세요. 나보다 작으면? 아, 나보다 작아도 되지. 나보다 작은 사람도 오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됐어요. 한 몇 달 전부터 아니 발음 계속 세죠. 몇 달 전부터 다니고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를 그 거리는 이제 섭렵한 지 좀 오래됐고 이제 그 을지로 쪽을 이제 점령하려고. 요즘엔 조금 그런 게 어렵죠. 하지만 이제 이것도 잠잠해지면 을지로 쪽을 다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쪽에 조명 가게가 되게 이쁜데 아 이게 그걸 보는 순간 또 조명 가게도 재밌을 것 같은데 하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이제 매니저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이제 군대 후임인데 이제 그분이 목표 중 하나가 이거 말해도 되나? 어항 가게를 하는 거예요. 역시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어. 그런 꿈이 있다는 거는 범상치 않은 거거든요. 일단은 뭘 해도 되진 않아도 뭔가 특별한 게 나올 사람인 거야. 멋있어요? 어항 가게? 아, 뭐 저는 이제 뭐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긴 다 약간 멋있는 사람들만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랑 어항가게 하는 것도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제가 이제 금사빠도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러지? 금꿈바 그런 거라. 사실 여유가 없이 계속 바빠야 되는데 음악 때문에 바빠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 다른 데 돈이 막 돌아가고 그런 거겠죠? 미안해요. 2시 되면 끝. 나 때문에 더 못 자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지금 몇 시 얼마나 있지? 시간 안 나오네. 여러분 지금 뭐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들 있겠지만, 저도 되게 아무튼 뭐 미래를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고 참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런 만큼 아까 가사처럼 나도 그러해요. 그러니까 좀 이 시기를 우리 함께 잘 보내봅시다. 1분. 너무 늦게 자지 말고, 저도 늦게 자지만 밥 안 먹지 말고, 나도 밥 안 먹지만 공통점이 많네요 우리. 2시 바이 쿨하게 안녕.